오늘은 당근차 효능 및 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근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눈의 피로를 개선하고 눈병과 야맹증 시력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영양학회에서 건조시킨 당근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간지질과 혈관질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뇌졸중 지방간을 예방하고 장건강에 매우 이로우며 독소를 잘 배출시켜줍니다. 동방의학에서는 당근을 말려서 볶은 후에 차로 끓여 마시는 게 최상의 약효를 내는 방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당근차를 끓여 하루 두 차례씩 한 번에 100ml 정도 마시고 시력이 개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양을 단시간 내에 마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당근은 건조시키는 방법과 과정에 따라서 그 항산화 효과는 5-7배 이상까지 늘게 되어 현재 많은 분께서 차를 만들어 꾸준히 즐겨 마시는 중입니다. 먼저 당근을 밭에서 채취해 오거나 마트에서 구입해 온 것을 물에 한번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기가 빠지면 골고루 잘 마를 수 있게 짧게 썰어줍니다. 다 썰어놓은 당근은 건조기에 말리시면 되고, 건조기가 없으시면 햇볕에 며칠간 바짝 말려주셔야 합니다. 다음 건조된 것은 찜솥에 넣은 후에 증기를 이용해서 3분 정도 덮어줍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기름이 전혀 없는 볶음용 후라이팬에 타지 않을 정도로 볶아줍니다. 이때 중불로 5에서 10분 정도 볶아주면 맛이 한층 더 고소해지면서 진액이 아주 빠르게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당근도 구지황처럼 9번을 덮어 말리기를 반복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법제를 하셔도 몸에 이로운 항산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차로 음용하실 때는 당근 두세 개 정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바로 진하게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또한 밖에 마실 한 번씩 나갈 때 보온병에 넣고 마시면 맛과 향이 그득하여 상쾌함을 한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린 당근에는 아스코르브산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증가하게 되어 항염 및 항암 효과가 높게 작용되고 혈관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일산화질소를 억제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영양학회에서 건조된 당근뿌리와 씨에서 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의 4가지 암에 대해 항암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근차는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부작용은 없었으니 남녀노소 모두 즐기기에 매우 좋은 활력소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